재우가 A19 오늘 점검할 거고요. 선생님 생각할 때 이제 재우가 뭐를 해야 될 때가 되었냐면 이제 단어 학습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BED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 Bad. 그렇죠. 그러면 B는 B, E는 뭐 중에서 E, 에, 어 중에서 에 그렇죠. D는 D 합쳐서 bad, 침대란 뜻이었습니다. 이제 단어하고 뜻도 연결해서 익혀야 할줄 알아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예, 어떻게 썼더라? 예. 그렇죠. B, E, D였죠. E가 에 되는 것들 이번에 모아놨나 봐요. 눈치챘어요?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T, E, N. 모여서 10. 그렇죠. 오케이. 쓰는 법. T, E, N. 오케이. 그래서 파닉스는 성취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오케이. 알파벳 P, E, N 모여서 펜. 그렇죠. 10. 방법 그렇죠. P가 P 됐고요. E가 E, N이 N 됐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써 있으면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Fan 이렇게 해야 되죠. Fan.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이 표시는 윗니가 아래에 스치면서 푸 소리란 얘기고요. 만약에 팬이었으면 PEN이 아니고 뭘까요? FEN이 되겠죠. F는 푸 소리예요. 푸 소리하고 푸 소리하고는 달라요. 오케이, 우리말로는 다 피읍 같아 보이지만 피읍하고 피읍은 달라요. 얘는 P가 내주는 소리고요. 얘는 F가 피읍이라는 소리를 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피읍 두 가지가 있다고 방금 가르쳐 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J-E-T. 그렇죠. 제우 전에 J하고 막 I하고 헷갈렸는데 이제 안 헷갈리죠? J-E-T. 모여서 무슨 소리 내요? 그렇죠. Jet 소리 내죠. 오케이. 쓰는 법. J-E-T. Jet. Jet. 오케이. 만약에 이거는 뭘까요? 어떤 소리 낼까요? 이 글자 이름 뭐죠? G. G는 두 가지 소리. 그렇죠. 그. G 중에서 그가 돼요.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낼까? 그렇죠. get가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알파벳. R-E-D. 그렇죠. R-E-D. 무슨 소리 내요? 그렇죠. red죠. Red. 오케이. 어떻게 썼더라? R-E-D.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V-E-T. 그렇죠. VET. 모여서 내는 소리는? 그렇지. 어우, 발음 좋았어요. vet. 그래서 선생님이 이 뒤에 답을 이렇게 적어 놓지 않았죠? 어떻게 해놨어?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ᄃ가 아니고 ᄃ기 때문이야.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내는 소리야. 자, 그러니까 비읍도 한국 사람들은 비읍이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에는 비읍도 있고 비읍도 있는 거야. 분명히 다른 소리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소리는 뭐였고 vet, vet가 아니고 vet였고 쓰는 법은 그렇죠. vet.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vet. 오, 똑똑한데.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NET 모여서 내는 소리 그렇죠. net죠. Net. 쓰는 법 NET죠. ne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H-E-N. HEN 모여서 내는 소리 hen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쓰는 법 그렇죠. H-E-N, hen. 그리고요, Hen. 소리 내줘.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S-L-E-D. 그렇죠. S-L-E-D. 모여서 무슨 소리 내요? 그렇죠. sled. 맞습니까? Sled. sled. 어떻게 썼더라? S-L-E-D. 그렇죠. sled. 무슨 뜻이던가요? 와우, 그렇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재우 이제 뭐야 복화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복화라는 단어
제우 이제 책상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연필을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배워야 될 때가 오는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